하루에도 몇 번씩 이용하는 엘리베이터.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가 교통수단이라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? 오늘도 여러분들은 엘리베이터를 편하게 이용하셨나요? 혹시 긴 줄에 짜증나시진 않았나요? 엘리베이터는 빌딩 내의 중요한 수직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실제로 건축물을 설계할 때에도 엘리베이터를 통한 건물 내 교통량 분석을 실시합니다. 이 교통량 분석은 매우 중요한데요. 이 정보를 가지고 엘리베이터 차량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. 최적의 엘리베이터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통해 이동할 때 오래 기다리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. 무조건 엘리베이터가 크고 많고 빠르면 좋은 게 아닐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건물의 면적은 한정적인데 엘리베이터가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면 우리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은 줄어들게 되겠죠. 그만큼 에너지도 많이 쓰게 될 거고요. 그래서 정확한 교통량 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겁니다. 문제는 건물을 짓기 전에 미리 이 교통량을 예측해야 한다는 겁니다. 그럼 대체 어떤 정보와 기준으로 교통량을 평가하는 걸까요? 먼저 건물의 종류, 각 층별 용도, 층별 상주 인원수, 건물 운영 방식의 정보를 확인합니다. 그런 다음 이 정보를 바탕으로 교통량 시뮬레이션을 돌려 세 가지 결과값을 도출합니다. 가장 이용객이 많은 시간에 5분간 엘리베이터가 수송할 수 있는 승객수, 로비에서 버튼을 누른 후 엘리베이터가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, 승객이 탑승 후 원하는 목적층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, 최적의 값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치는데요.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엘리베이터의 운행 방식, 운행 속도, 용량, 설치 대수 등을 결정합니다.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무릎 관절을 아껴주는 고마운 엘리베이터, 자주 사용하는 만큼 궁금한 점도 무척 많으실 것 같은데요. 다음 시간부터 궁금한 점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 보겠습니다.